지난 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착한 식당을 찾아 쉬지 않고 달려온 먹거리 엑스파일. 주인의 철학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착한 식당의 음식들은 그 조리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만난 착한 식당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음농약으로 재배해가지고 그거 구입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한 거예요. 결국 통맛으로 통 본연의 맛을 내야 된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배추도 아무거나 안 담아요. 맛있는 배추가 있고 맛없는 배추가 있거든요. 고소한 맛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음식의 기본은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가. 특히 건강하게 자란 신선한 농작물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착한 농작물에서 착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자연에 가까운 먹거리인 농작물조차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요즘의 현실. 병들고 썩은 곡물과 채소, 과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유통되어 우리의 밥상에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나날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농작물을 믿고 먹어야 하는 걸까요? 쌀 한 톨, 콩 하나래도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한 생명을 키워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것이 진정한 농사가 아닐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얼마나 건강한 농작물을 생산하는가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정직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착한 농부를 찾는 일입니다. 먼저 농업 분야 교수진과 농촌진흥청 담당자, 친환경 농작물 유통업체 MD들과 함께 그 방향을 논의해봤습니다. 농업사회가 발전돼야 되고 농부가 중요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할 때 농민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땅, 미래를 생각하면은 식재료들 고갈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의존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부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 드는데 위태로운 거예요. 좋은 걸 먹고 싶지만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농업의 화두라든지 이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그 주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땅에서 나무가 건강하구나. 건강한 나무니까 농약도 당연히 저기 뿌리겠구나. 그렇게 안전성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그 이 소비자들과 시청자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엮어가면 그렇다면 착한 농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요? 재배 형태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을 위한 어떤 이제 그 구조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런 선도적인 농가가 있다. 어차피 관행농법이라고 해서 나쁜 농부라는 건 절대로 아닌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진짜 착한 농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한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건들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트에서 여러분이 식품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제조 일자나 식품의 상태 등등 확인해야 할 것이 참 많지만 특히 이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서 이 식품을 만들었는지 제조업체 이름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의 식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과일, 곡물, 채소 같은 농작물을 살 때 이 작물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재배했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접점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부들. 만약 이 농부들이 더 칭찬받고 그리고 더 격려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더 건강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착한 농부의 기준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농부, 자신만의 농사 철학을 갖고 있는 농부, 품종의 다양성을 생각하는 농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농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입니다. 착한 농부, 그 시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시사철 가장 즐겨 먹는 과일, 바로 이 사과를 키우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재배되고 있을까요? 아직 늦여름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 사과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농장에서는 이 시기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나무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사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사과는 늦가을부터 수확을 시작해 겨운에 먹는 부사입니다. 근데 사람들 겨울 사과 하는 거 뭐냐면 겨울에 나가면 맛이 더 나거든요. 산미는 빠지고 당분을 채워요. 부사는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서 특히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더 맛있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 농장에서는 손이 바쁩니다. 자르고 입덜기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일이 정말 많아요. 사과 일이 정말 많아요. 사과가 되죠. 이 시기에는 우짜란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장 한 구석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플라스틱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농약이 들어있던 용기입니다. 병의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인데요. 이 약들이 모두 사과 재배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빨간색 뚜껑 같은 경우는 네. 살균제 계통, 하얀색 뚜껑이 있거든요. 나는 정착제 확산제라고요. 뚜껑 보면 나는 나이 치시는 분들이요. 11번, 12번. 예전에 15번, 16번 쳤거든요. 지금은 한 15일? 15일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사과는 병충해에 약해 특히 많은 농약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살충제든 살균제든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요. 분해 다 대포 없어요. 과일에서는 안 나와요. 검사에도. 근데 토양에서는 축적돼요. 농약을 자주 사용하면 토양은 점차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다른 사과 농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약병은 농장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여기에도 농약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부터 잡초를 없애는 제초제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과를 키우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농약이 꼭 필요한 것일까? 약 안 치는 데는 없어요? 아니, 약 안 치는 사과보내나 뭐. 약 안 치는 사과, 약 안 치는 사과, 약 안 치는 사과, 약 안 치는 사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과가 열리기 힘들다는 이야기. 또 다른 사과 재배 지역에서도 확인해봤습니다. 이곳 역시 농장 한쪽에 농약병을 모아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살균, 살충제와 제초제입니다. 지금 몇 회 치시는데 1년에? 5월 달부터는 한 10일 간격으로 꾸준히 쳐줘야 돼요, 약을. 15회. 그런데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사과밭에는 잡초가 제법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풀이 많이 올라왔네요. 제초제 안 쓰세요? 제초제는 봄에 쳐요. 그리고 여름 되기 전에 풀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자라면 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는 쳐요. 여기 끝까지 나무뿌리가 와 있는데 여기 있는 풀을 못 잡으면은 과일이 굉장히 조그맣게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제초제를 제때 사용해서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크기가 크고 상품성 있는 사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약을 사용하면 할수록 나무도 농약에 익숙해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치는 농약 이런 패턴 같은 걸 보니까 쓸데없이 치는 것들이 좀 없지 않더라고요. 약을 무척으로 태워놨기 때문에 약을 안 묻히면 입이 얇아져가지고 병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약을 치는데 우리가 안 친다 이러면 이 균들이 다 우리 밭으로. 더위가 한풀 꺾이는 9월 말이 되면 농장의 방제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사과 농장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연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가까이서 보니 액체입니다. 살포 차량이 나무 사이를 지나다니며 가지 구석구석 고르게 분사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는 9월 말이 되면 농장의 방제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사과 농장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연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가까이서 보니 액체입니다. 살포 차량이 나무 사이를 지나다니며 가지 구석구석 고르게 분사하고 있습니다. 착색제라고 있는데 유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뭐 유도분만 주사 넣듯이 그런 식이라고. 조금 넣으면 쥐가 알아서 태어날 텐데 쥐가 막 죽고 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지금 목적이 착색제는 말 그대로 이틀입니다. 사과를 더 빨갛게 만들어준다는 일명 착색제. 인산, 칼륨 등의 성분에 미량 요소를 첨가하여 만든 액체 비료로 사과의 광합성을 도와 붉은색을 더 잘나게 합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까지 사과를 더 빨갛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웬만하면 착색제 안 친다는 이유. 시장 갖고 나가면 대접을 못 해. 아무리 내가 착색제 안 쳤다 해도 알아주냐는 안 알아줘.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 크기하고 색깔만 보고 정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색이 맛은 큰 의미가 없어. 사과의 색깔이 빨갛지 않으면 상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맛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착색제를 사용해 사과의 색을 더 붉게 만드는 이유가 소비자의 선호도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사과를 고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취향대로 사과를 골라 담았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 장바구니에서 방금 구입한 사과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런 정도 색깔이면은 좀 색깔이 밝고 투명하면서도 좀 신선도가 있어 보이는. 사과의 색깔이 상당히 새빨간네요. 사과의 그 개념이 원래 이제 빨간 색이 이제 보통 사과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붉은 색계통이 이 맛이나 이런 것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들어봤을 때 좀 묵직하거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빨갛게 자연적으로 햇빛에 익었나 그런 거 보고 뿌연 거는 맛이 없더라고요. 빨간 사과들 속에서 더 빨간 사과를 고르는 소비자들. 이런 취향에 맞춰 농민들도 사과의 색을 붉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농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반짝이는 물체가 가득 실려 있는데요.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는 비닐입니다. 말려있던 비닐을 풀어 사과나무 아래에 빈틈없이 깔아줍니다. 햇빛을 받은 비닐이 반짝입니다. 반사필름이라고 있고 코일같이 생겨서 반짝반짝하니까 이제 밑에가 있고 햇빛을 반사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끔. 자연 상태에서 햇빛을 받지 못한 부분은 사과가 다 익은 후에도 노란 빛을 띠는데요. 반사필름을 사용하면 햇빛이 반사되어 사과의 아래쪽까지 빨갛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어느 한쪽이 뭐 착색이 덜 돼 있거나 색깔이 덜 들어 있으면 안 익은지 안다. 반사 필름을 까는 것은 대부분의 사과 농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괴산의 한 농가. 이곳 역시 과수원 전체에 반사 필름을 깔았습니다. 사과가 매달려 있을 때는 우에만 빨개지거든요. 근데 우에만 빨개져서는 안 된다. 손님들이, 저 소비자들이 전체가 빨간 걸 손이 먼저 가니까 아래도 빨갛게 만들자. 아, 이거 밑에서 햇빛을 반사시켜주자. 저걸 깔고 나니까 이게 전체가 이렇게 다 빨개져 버렸어요. 반사 필름도 빨간 사과를 찾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밑에도 우에나 밑에나 같이 빨개져 있거든요.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잎이 가리니까 이렇게 하얗잖아. 이 정도도 색이 잘 안 나오면 이런 정도면 상품이 안 돼요. 팔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장에 나가면 이거 아무도 안 집어가요. 이거를 꼭 해야 돼요. 비용도 들어가고. 아니, 비용이 들어가도 상품이 안 돼 갖고 못 팔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걸. 아예 안 사가니까? 그럼요. 언제 그때 상품 못 쓰는 거예요. 사과즙용밖에 안 돼요. 사과즙용으로 보낼 것 같으면 이제 4분의 1, 5분의 1백 값이 안 나오는데 그 짓을 누가 해요. 더 상품성 있는 사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 하지만 비용을 들여 반사 필름을 설치하는 건 농민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런 반사판 까는 작업도 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인건비에 많이 포함되기요. 네. 반사 필름도 비싸고 또 인부 사서 얘가 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럼 예전과 다르게 이런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일이? 네, 옛날에는 반사 필름이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사과밭에 반사 필름을 까는 농법은 9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과의 색을 더 붉게 만들어 농가 소득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사 필름은 사과의 색깔과 맛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 재배 환경이 동일한 사과나무 두 그루 중 한 그루에만 반사 필름을 깔고 다른 한 그루는 깔지 않은 채 열매의 변화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달 뒤 다시 농장을 찾았습니다. 과수원의 사과들이 수확 시기를 맞아 빨갛게 익었습니다. 반사 필름을 깔지 않은 나무의 사과 색깔은 과연 어떨까?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 사과의 색깔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나무의 다양한 위치에서 각각 8개씩의 사과를 따서 사과의 색깔과 성분 특성을 분석해 평균값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반사 필름을 깐 쪽의 사과에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다소 높았지만 적색도와 당도 등의 과실 특성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도 반사 필름의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반사 필름의 사용 여부가 사과의 당도와 산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가피의 밀도를 향상시키는 게 반사 필름의 큰 목적이고요. 당이 이루어지려면 햇빛이 수관 내부까지 잘 들어와야만이 당 축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난 반사 필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과 수확 다 하고 반사판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안 쓰지. 햇빛이 들라니. 우리 버리는데? 우리 이거 벗으려고 그래요. 이걸 벽돌 다 치야지. 그런데 이걸 미지려서 이걸 뭐 하려면 또 일이요. 걷어서 저렇게 말아놓지. 한 번 사용한 반사 필름은 재사용을 할 수 없어 버린다는 것. 수확을 마친 농장 한쪽에 반사 필름을 걷어서 말아놨습니다. 일단 걷어놨다가 일단 쌓았다가 이제 난 태우고 있지. 사장님은 그럼 이거 나르세요? 그냥 줄줄 말아서 갖다 막 태우고 그랬지. 사용하고 난 반사 필름은 재사용이 되지 않아 태운다는 농민들의 이야기. 다른 처리 방법은 없을까요? 사과 주요 산지의 지자체들에 문의해봤습니다.
사과 농사 지을 때 밑에다 까는 반사필름 다 쓰고 나서 처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반사필름은 따로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거두셔가지고 저 수확장으로 일시적 자랑 책임을 신고하시고 수확하셔야 돼요. 저희 저 맷장으로 반입을 실어서 반입을 해오시면은 네. 그 일정 수수를 내시고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그거를 뭐 네. 아니 개인적으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농가에서 뭐 아, 원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 왜 우리가 어떻게 뭐 처리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부분 특별한 수거 절차 없이 농민 각자가 비용을 들여 폐기 처리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수확이 끝난 사과밭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밭 한가운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타고 있네. 비닐 태운 것 같은데. 금방 뭔가를 태운 듯 아직 연기가 올라오는 잿더미가 바닥에 남아있습니다. 비닐 타다가 남은 거. 사과 재배에 사용했던 반사 필름을 태운 겁니다. 반사 필름을 태운 흔적은 사과 산지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반사판을 태웠네. 반사 필름 폐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 소각한 것입니다. 잘 모르게끔 원래 태워본다고. 나올 때 넣고 그럼 또 이제 막 날아가지고 저거 되지 그렇게 없애는 게 수월하게 한다고 그래 하다 보니 그래 되지. 불법 소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 후 방치된 방사필름은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지고 때로는 전기줄이나 전봇대에 걸린 반사필름이 전기 합선을 일으켜 정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사용도 재활용도 되지 않아 함부로 버려지고 환경오염은 물론 정전, 화재까지 일으키는 애물단지 반사필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불법 소각 또는 노천 소각을 행할 경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늄 성분 외에 또 다른 화학 물질들이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환경 호르몬류 또 PAH라고 하는 위험한 물질들을 합성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대기 중으로 유출될 경우는 그 태우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주변 민가라든가 주변 축사라든가 또 그 밭에 채소 같은 거에도 낙하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빨갛고 예쁜 사과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화학비료를 뿌리고 반사 필름을 까는 농부들. 여기에서 발생하는 농업 폐기물은 또다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농약과 착색제, 반사필름 같은 인위적인 작업 없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는 혹시 없을까요? 우리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생산한다는 농장들을 찾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유기농으로 키운 사과를 판매한다는 농장. 큼직하고 빨간 사과가 농장 가득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아래에 반사필름이 빈틈없이 깔려 있습니다. 반사필름도 작년에 안 깔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과가 색깔이 안 나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깔아야 되겠더라고요. 공판장 가져가면 색깔이 달랐다고 돈을 덜 주고 막 이러니까. 반사필름 아래에는 검은 천을 깔아놨는데요. 이 천의 용도는 무엇일까? 이게 뭐예요? 바닥에? 방조 매트. 이런 거 처음 봤네요. 예, 부직포. 예, 유기농 농사 지시는 분들 보면은 고랑이에 이제 풀 같은 경우 나지 말라 방조 매트 같은 거 깔아놓으시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출 같은 거 안 쓰니까. 그럼 이렇게 깔아놓으면 1년 내내 안 나요?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1년 내내 안 나죠. 풀이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땅에 검은색 천을 덮어 풀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빼곡하게 심어진 사과나무와 흉터 하나 없이 매끈한 붉은빛 사과. 블로그에 적어놓은 것처럼 정말 유기농으로 키운 것이 맞는 걸까요? 이건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은 아니고 저희 친환경 간행농법으로 농사를 짓거든요. 과수 사과만큼 유기농이 힘들어요. 100% 유기농. 벌레가 워낙 많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더 많으면 꼭 찍어도 이게 흉가가 되고 막 이러니까. 상품가처럼 떨어지나 봐요. 네. 다른 곳에 비해 사용량을 다소 줄였을 뿐 여전히 농약을 사용하고 반사필름을 깔아 사과의 색깔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한다는 여러 사과 농장을 찾아가 직접 밭을 둘러보고 농민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아쉽게도 많은 곳들이 아직 농약을 줄여나가는 단계이거나 반사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고 사과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 걸까?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연세의 한 어르신이 오로지 자연적인 방법만으로 사과 재배에 성공했던 겁니다. 기대를 안고 어르신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땅에 자리 잡은 과수원. 반사 필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때마침 작업 중이던 주인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무 사이의 간격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농장들과는 다르게 사과나무들이 서로 먼 거리를 두고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삼각한데 네. 원래 관행제를 심은 사람들은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4m, 2m 10을 심어. 근데 내가 여기 해서 보니까 안 되겠어요. 여기서 다 심은 자를 그냥 3년만 배분 거예요. 넓게 하신 거예요? 작게 보고도 먹는 작물은 자기 필요 면적이 필요해. 그러면 면적 바람질을 통해 하는 거예요. 일반 농가에 비해 두 배 넓은 간격, 나무가 편히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9월 중순, 사과 열매에는 아직 흰 종이 봉지가 씌워져 있는데요. 여름철 병해충 방지를 위해 씌워둔 겁니다. 수확하기 전에, 1개월 전에 봉지를 벗겨주면 색깔이 나. 아, 다른 데는 반사판이란 착색제 뿌리던데. 그게 안 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치지 않는 것은 물론 인위적인 어떤 자극도 주지 않고 사과를 키운다는 어르신. 나무 꼭대기 봉지 하나까지 직접 올라가 벗기십니다. 발그스름하게 익어가고 있는 사과. 봉지를 벗긴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연글지 기대가 됩니다. 수확을 앞둔 한 달 뒤, 농장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착한 농부를 검증해줄 전문가들과 함께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햇볕을 받고 맛과 색을 더했을 사과. 그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과연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요? 그런데 나무를 살펴보는 검증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과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건강해요. 근데 지금 잎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나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과일을 보더라도 얼른 봄에 10개 과일을 봤을 때 그 중에서 아주 건강한 과일이 몇 개나 되는 거야? 거의 한 개 정도밖에 안 돼. 나뭇가지는 앙상하게 마르고 이파리는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사과의 모양도 볼품없이 변했습니다. 껍질에는 얼룩덜룩 흉터가 생겼습니다. 봉지를 지금 그 안에 봉지 내에 비가 계속 오게 되면 그 안에 봉지 안에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비가 계속 오면 높아지면 곰팡이가 많이 깨요. 해충을 막기 위해서 씌우는 봉지가 독이 된 거죠, 독이. 그렇죠. 예. 네. 이제 봉지를 씌우는 용도는 제일 큰 게 이제 우리가 해충이죠. 수확이 한 20일이나 30일 전에 뽑기 주문을 해가지고 착색을 좋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착색 개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무의 상태를 살펴보는 검증단. 그런데 바로 낙과를 수세가 없어요. 이건 썩었네. 지금 아예 사과 자체가 아예 골맞죠. 한 달 사이 사과 표면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과는 이 상태면 그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파가 3년 4년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과실 작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실 작물이 어려워요. 사과 같은 게 제일 어려운 작물이에요. 땅 상태는 어떤 거예요? 배수가 근데 배수가 잘 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배수가 안 돼요. 네. 그래도 지금 고른 파놓으셨는데 배수가 잘 될 수가 없는. 사과나무 아래 흙을 파서 손에 쥐어보았는데요. 이들은 배수가 잘 돼야지. 잘 되는 것 통해서 이렇게 뭉쳐지진 않죠. 아, 그러니까 네, 물기가 네. 수분이 너무 많이. 네, 많이 흙이 뭉쳐지는 것은 토양에 수분이 너무 많다는 증거.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땅은 사과나무가 자라기에 좋지 않은 조건입니다. 나무 아래에는 미나리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미나리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밑에가 미나리가 지금 크고 있어요. 사과 농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물입니다. 물. 미나리가 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농장 토양에 물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힘없이 병들어가는 사과나무. 혹시 영양 공급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어르신 비료는 어떻게 주세요? 퇴비. 퇴비. 네. 퇴비는 저 안 주세요. 퇴비도 안 주고. 한 번도 안 주세요. 당연히 이제 화학비료는 안 들어가야 되고. 퇴비는요? 퇴비 안 주고 견미식 좀. 견미식 좀. 이게 제가 봤던 경우에는 아무도 안 쓰는 거를 목표로 하니까 유일 비료가 퇴비인데 가족들은 그런 것들이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난 항생제를 들여야죠. 근데 항생제 이것이 굉장히 모아서 포위관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거 더 없다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유기농이라는 느낌보다 요즘에 잘 말하는 뭐 자연농법 아니면 또 태평농법이라고도 요즘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좀 관리가 자연을 닮으려는 어르신의 철학과 노력은 아름다웠지만 적기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사과나무는 점차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께 앞으로의 사과나무 관리 방법을 조언해드리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소백산 자락 산 꼭대기에 위치한 사과 농장. 농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깨끗하고 맑은 물입니다. 물을 드는데 흙 그리고 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데 우선은 물이 풍부하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장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굽이굽이 산길을 걸어올라 도착한 과수원. 잘 정돈된 흙길에 시멘트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장 주인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산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는 비탈진 사과밭. 고지대에 있어 일교차가 크고 햇볕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가 어떠세요? 뭐 자동차의 매연이라든지 또는 공장의 뭐 오염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지역이 보니까 그 일교차가 상당히 커 보이는 이런 지형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아마 맛있는 사과가 생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주인의 안내를 받아 함께 사과밭을 둘러봤습니다. 서로 넓은 간격을 두고 심어진 사과나무들. 가지에는 수확을 앞둔 부사가 햇빛을 받아 붉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로 풍무동원이에요. 개발이 안 돼요. 이게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일조량이 뭐 좀 적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거는 최소량만 일단 어느 정도 중간까지만 가면 괜찮아요. 너무 극대화될 필요도 없고. 사과나무의 상태는 어떨까? 나뭇가지가 약하다 보니까 사과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유기농이 제일 또 힘든 게 이 나무 가지가 힘이 아무래도 일반 관행보다는 약해요. 가지는 약하지만 열매는 제법 달렸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일반 과수원에 가시게 되면 사과가 다 고를 거예요. 네. 거리도 다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작고 크고 색깔도 집 많은 거라서 제일 문제는 지금 요런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깔이 이런 거를 소비자들이 우선은 유기농이라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무슨 가격대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점이 점점점점 있는데 네. 영양가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영양성분에서는 상관이 없죠.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사과들이 저장을 했을 때도 더 오래 아삭아삭한 식감이 남아 있으니까 나무에서 곧바로 따먹는 유기농 사과 그 맛은 어떨까요? 유기농에 맛있는 건 아니죠. 방금 딴 사과를 맛보는 검증단. 표정이 밝아집니다.
어떠세요? 껍질이 조금 우선 과육이 엄청 단단해요. 아, 과육이 그게... 엄청 단단한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예전에 그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 때 사 먹던 그런 사과 맛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네. 잘 봐요. 고지대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제 경도하고 맛이라든지 이제 산도가 맞춰주다 보니까 껍질 채 먹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껍질은 얇고 과육은 아삭아삭 단단합니다. 풍부한 과즙과 사과 고유의 향기가 씹을수록 진하게 느껴집니다. 나무 아래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민들레와 냉이는 잡초와 수해를 막는 대표적인 지피 식물입니다. 한 3, 4년 주기로 한 해는 냉이만, 한 해는 한 민들레만, 또 그 다음에는 뭐만 이렇게 해갖고 돌아가면서 누가 나보고 인작하냐고, 인작은 장인어른들 내고 왜 하냐고. 예, 초만 일에 한 번씩 해주십니까? 예. 흠먹지는 안 까시나 봐요. 아유, 그것도 일단 일이고, 자, 그럼 가급적이 아까이죠. 자연적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박지죠, 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반사가 되는 거니까. 발 밑에 흙이 스펀지를 깔아놓은 듯 푹신푹신합니다. 정말 푹신푹신해. 미생물이 이제 풍부하다는 뜻이죠. 이제. 네. 이렇게 토착된 네. 이런 그 잡초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 자연 상태 그대로는 농장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검은 빛을 띠는 보슬보슬한 흙. 마치 땅이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기존 어떤 농장이나 이런 데서 가서 맡을 수 없는 상당히 이제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향이 나죠. 땅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제 살아 숨쉰다는 땅이라는 건데 이제 퇴비화도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에 보면 다양한 이제 무기질과 그 미생물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땅이 이제 지렁이가 그 미생물을 먹고 또 이제 똥을 싸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층이 형성돼 가지고 땅이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사과 농장에는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한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사과밭 한쪽에 닭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닭들은 사과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저희가 못 보겠는 거예요. 닭을 두자. 닭똥에 대분에 그다음에 얘들이 벌레를 먹어주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되겠다 싶어 갖고 좋은 방법이에요. 질소 공급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대분이. 닭들은 사과밭에 풀과 벌레를 쪼아먹고 흙을 고르고 다시 사과나무에 걸음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사람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는 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게 자연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연에 가깝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죠, 그냥. 다른 농가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 속에서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사과를 재배하려 노력하는 농부. 전문가 검증단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말 흙을 살리겠다는 생각, 그리고 진짜 우리 가족이 먹겠다는 생각으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착한 농부로 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는 토양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고 땅 자체가 이제 건강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양분이 응축돼가지고 사과 맛이 그렇게 이제 좋은 게 아니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과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유기농 사과의 가격은 3kg에 45,000원.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배송된 사과의 품질을 평가해보기 위해 과수재배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착한 농부 후보가 키운 유기농 사과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상자에서 하나씩 꺼내 살펴봤는데요. 사과 아래쪽은 노란 빛을 띠고 껍질에는 흠집이 다소 보입니다.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색깔은 전반적으로 새빨갛게 익었습니다. 사과 상태가 착색이 우선은 아주 깔끔하게 착색이 잘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혹시 해충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 응애나 진디물과 같은 그런 벌레들이 유기농 과일이 있어서는 종종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경우는 아직 깔끔합니다.
유기 재배된 사과는 관행 사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마트와 시장 8곳에서 사과를 구입해 성분 특성을 분석, 후보 농장의 사과와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각각 7개의 사과로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착한 농부 후보의 사과는 당도가 비교적 낮았지만 다른 곳에서 구입한 사과들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사과의 붉은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도는 착한 농부 후보의 사과가 월등히 높은 편으로 과피의 착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착한 농부 후보의 사과가 과피와 과육 모두 비교적 높았습니다. 농부의 철학과 재배 방법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우리는 다시 농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도 왔었는데 네. 그 사실 먹거리 스파이라는 프로에서 나왔거든요. 우리는 농부에게 프로그램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착한 농민, 좀 자연과 땅을 생각하는 농민을 좀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저희가 좀 촬영을 정식으로 해도 될까 싶어서요. 아이 참. 네. 제 생각에 어쨌든 인생이 오고 가는 거는 뭐 제가 막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는 건 뭐 이게 좋게 될는지 나쁜 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건 어쨌든 제 몫이니까 그래서 일단 오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하죠. 자연을 닮은 사과를 키우는 권구희 농부와 어머니 정옥순 씨입니다. 과수원은 산자락이 굽이굽이 이어진 소백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월 말, 올해의 부사 수확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사과가 열린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유기농 재배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사과나무에 일단은 사과가 전부 다 달려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10년 만에 쾌거기 때문에. 근데 또 유기농을 너무 크게 해도 안 돼요. 정말 정성껏 해야 돼서 아주 이거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유기농 못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키우다 보니 모양은 다소 볼품없지만 1년간의 농부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사과 하나하나가 그저 소중합니다. 제 점 이렇게 점점 있는 건 뭐예요? 속은 괜찮아요? 아이 속은 아주 괜찮지 봐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얇게 벼도요 깨끗하고 좋아. 겉만 이래서 뿐이지 얇게 봐도 없어요 여기. 얇은 껍질 아래 사과 속살은 작은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한데요. 같은 나무에 달렸어도 맛이 드는 시기는 제각각. 농부는 사과의 색깔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잎이가 좀 노릇노릇해져야 되는데 좀 퍼렇게 돼 있으면 좀 덜 날아요. 제가 잎을 깔리니까 힘들어요. 찾아야 돼서. 잘 익은 사과만 골라서 따려니 작업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상품성이 없는 사과는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어쩐지 따서 버리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그거 왜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조그마서 그전에는 이것도 아까워서 못 버렸는데 지금은 너무 이 조그마갖고 맛이 없으니까. 아이고, 얘도 인물이 엄청 좋은데 여기 기스가 약간 있네. 새가 쪼아서 흠집이 나거나 맛이 덜해서 판매할 수 없는 사과는 바닥에 떨어뜨려 놓아둡니다. 떨어진 사과는 다시 사과나무의 거름이 되고 닭들에겐 신선하고 맛 좋은 먹이가 됩니다. 닭들은 농부의 좋은 친구이자 농장의 훌륭한 일꾼입니다. 닭들은 사과밭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생활하는데요. 이들이 밭에서 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잡초와 벌레를 쪼아 먹으며 흙을 파헤쳐 뒤집어주고 배설물로 사과나무에 거름을 줍니다. 닭 배설물의 질소 성분은 사과에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열매가 풍성히 열리도록 도와줍니다.
닭장 앞에는 닭들의 영양 공급과 모래 목욕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어졌습니다. 닭하고 낙엽잎하고 우리 여기는 뭐 잔해물들 그런 거 다 갖다 보여. 오면은 또 이렇게 속도 제일 뒤집어주고 얘들 와서 또 빠대고 돌아다니고. 자연적으로 퇴비화되는 이곳의 흙은 다시 사과나무에 뿌려줍니다. 닭들이 농부에게 주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암탉들이 산란장에 낳아놓은 신선한 달걀입니다. 다양한 먹이를 먹다 보니 달걀의 색깔도 모두 제각각. 하루에 몇 개씩 나와요? 기본적으로 나오긴 나와요. 꼭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겨울 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계란 사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나와주니까.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이 계란 먹고 그다음에 뭐 동네에서도 이제 집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도 좀 달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아서라도 갖다 드리려고 하죠. 그분들한테는. 농부와 닭, 닭과 사과,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함께 딴 사과는 모두 8바구니. 어머니는 수확한 사과를 하나씩 꼼꼼히 들여다보고 다시 상자에 골라 담습니다. 지금 고르시는 거는 뭐예요? 아, 색이 이 맛이 없는 거. 이거. 이거 따도 있는 거는 이거 못 받아요, 이거. 사과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색깔이 아직 덜 들거나 상처가 많은 것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르고 또 고르다 보니 팔 수 있는 사과는 다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많이 달려있지도 않는데. 그렇죠. 또 아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까다시럽다 그랬는데 좋은 거 먹는 사람들 주는데 까다시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맛있는 사과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분류를 마친 사과는 저온 창고로 옮깁니다. 겨울 사과 부산은 본래 저장성이 좋은 품종이지만 적정 온도에서 냉장 보관을 하면 그 신선함이 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확이 한창인 시기에도 저장 창고에 빈 공간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 한 가득 차면 한 250에서 한 300박스 정도 찰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 정도 해서 한 100박스 정도 팔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착하게 안 좋아서 100박스 정도 저희가 따고 그중에서 한 20, 30박스 정도를 판 것 같아요. 그럼 한 해 사과를 팔 수 있는 양이 100박스 정도예요? 웃기긴 하지만 네, 뭐 그 정도는 지금. 일반 농가하고 굉장히 차이 많이 나네요. 예, 뭐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그 정도가 나왔으니까. 사과나무 400구에서 수확한 것 치고는 상당히 적은 양.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올해 주어진 노력의 결실이니까요. 농부가 다른 창고에서 사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작년 사과거든요. 이게 1년 된 거예요? 네. 1년 전에 수확한 부사. 처음 모습 그대로 깨끗하기만 한데요. 작년 거가 오히려 더 나아요. 지금 보면 왜 이렇게 깨끗한지도 모르고 올해는 이제 기후 자체가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흐려서 그런지. 날씨 탓인지 작년에 비해 열매도 적게 달리고 사과의 상태도 영 좋지 않습니다. 다른 개선점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좀 부지런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농사든 간에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상시 붙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뭐든지 초기에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는 방지하기가 좀 좋은데 바로 방지를 하거나 노력을 들으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온다는 늦지 않을까 싶어요. 초보 농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요. 농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공부입니다. 하루 늦으면 열을 늦는다는 농사일. 농부는 게으름을 피울 틈이 없습니다. 사과나무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각종 액비는 모두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인삼하고 어머니가 오미자 할 때 매실, 삼채. 사과거든요, 사과. 지난해 열린 사과 중
팔지 않고 남은 것은 발효시켜 액비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남은 건더기는 과수원으로 다시 돌려 환원시켜서 여기 뭐 구데기가 들어있으면 닭들이 쪼아 먹고. 사과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밭에서 난 그대로 다시 밭으로 돌아갑니다. 목초에 생선 발효액 등 다양한 종류의 천연 효소와 액비들을 시기와 필요에 따라 배합해서 사용하는데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계곡물과 함께 적정 비율로 희석한 후 나무 뿌리에 공급해줍니다. 땅에 주는 거예요? 예, 땅에 줘요. 염연사표는 안 해요. 희석된 앱비는 밭 전체에 연결해 놓은 호수를 따라 조금씩 땅으로 스며듭니다. 구멍이 30cm 하나씩 있나 보고 그렇고 한 이만큼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뿌려 놨었는데 이거 흙으로 다 환원이 됐는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흙이 좋아진 건지. 국립공원 옆 청정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사과 농장. 보는 것처럼 그 땅과 물도 정말 깨끗할까요? 우리는 사과 농장의 토질과 수질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사과밭 전체에서 10개의 구덩이를 30cm 깊이로 파서 토양을 채취하고 사과밭에 사용하는 하천수를 담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토양은 질소가 다소 부족하지만 유기물이 많고 생산성이 좋으며 수질은 모든 항목에서 농업용 하천수 기준 이상의 깨끗한 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상품성 있는 유기농 사과가 열리기까지 농장에 터를 잡고 사과나무를 길러온 농부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거 한 기록들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8월 달에 아무튼 영양제 주는데 뭐 식초라 목초 맥실, 아미노산 뭐 이런 거를 지금 섞어서 같이 뿌렸다고. 달력 가득 빼곡하게 적어놓은 농사기록. 그날의 기온과 날씨, 작업 내용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놨습니다. 글씨의 주인공은 구희 씨의 아버지입니다. 서울에 살던 부모님은 12년 전 이곳 단양으로 내려왔습니다. 유기농 사과 재배에 적절한 부지를 찾아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닌 끝에 자리를 잡은 것이 지금 이곳입니다. 처음엔 황무지와 다름없던 산골짜기에 길을 내고 땅을 고르고 사과나무를 심는 일 하나하나까지 아버지 권용덕 씨는 맨손으로 해냈습니다. 아버지는 벌레를 일일이 손으로 잡아가며 천연 효소와 액비만으로 10년간 사과나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상품성 있는 사과는 좀처럼 달리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 지난해 여름,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의 일. 아들은 올해 수확한 사과를 들고 산을 오릅니다. 언덕 위 사과밭이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서 직접 고르신 장소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셨던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좋죠. 뭐 저도 가까이서 보니까 뭐 밤에 새벽에 혼자 올라와도 뭐 별거 없고 아버지 여기 계신 분이 왔다 그냥 잠깐 왔다 가요. 잠깐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에서 생활하던 큰아들 구희 씨. 부모님과 뜻을 같이 하고 싶어 한달음에 한국으로 돌아왔건만 아버지의 부재는 참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잘 다져놓으셨네요. 아 그렇죠. 그건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더 이른 시기에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아버지가 한번 자기 스스로가 한번 해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와 이렇게 맛을 보일 수 있을 그런 게 됐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가장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땅을 살리는 농사를 짓겠다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아들 구희 씨가 이어받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산속 농장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지? 소란스러운 닭 울음소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살포패 있어요? 죽은 게 뭐라? 비둘기 생나무. 누가 죽여서. 농장 구석 사과나무 아래에 닭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기운 없이 늘어진 다리가 바들바들 떨립니다. 아니, 닭이 왜 그래요? 내가 쪄갖고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자주 있어요, 종종.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마리만 걸린 게 아니라 한 마리 찢다가 안 되면 또 한 마리 찢고 또 한 마리 찢고 그래서 한 세네 마리가 그랬을는지. 깊은 산속에서 닭을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 매나 족제비 같은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애써 담담히 받아들이려곤 하지만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자기가 키우던 그런 것들이 뭔가에 의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 열받죠. 화가 나고. 그래도 같이 여기서 동고동락한 게 그래도 3년씩 다 이상 되는데 그런 게 죽어나가면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속상하고 화는 나지만 그건 역시 자연의 법칙. 매는 닭을 잡아가지만 올빼미는 농장의 쥐를 잡아줍니다. 자연은 언제나 균형을 맞춰 돌아갑니다. 사과 수확이 끝나도 농장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사과나무가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요. 쌀겨와 유박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유기농 비료를 고루 뿌려줍니다.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기농 비료도 기준 이내 적정량만 사용합니다. 네, 사과 다 따면 끝이 아니네요. 끝이 아니죠. 이제 사과 따고 나면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 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처럼 퇴비 다 줘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정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저기 이제 어머니 저 나무도 이렇게 뭐 가지도 쳐야 되고. 농부는 수확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무리하지 않고 건강한 열매를 키우기를 도와줄 뿐입니다. 너무 안 들어가면 안 자라니까. 적당하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적당하게. 내 몸이 요만한데 여기다가 남들이 100개 단다고 내가 100개 단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게끔 달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더 전지도 많이 해서 사과도 좀 덜 달 거예요. 덜 달고 여기에 맞게끔 이 나무에 맞게끔. 더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농부가 더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겨우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가지에 숨어있는 벌레를 잡는 일. 요 틈에 보면 알이 있어요. 눈 나쁜 사람은 돋보기로 봐야 되는데 그 알이 쭉 들어있어요. 그게 있으면 내년 봄에 진딧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여기 벌레 보여요? 여기 지금 자벌레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약을 덜 치우려니까 이런 게 많아요. 농약 없이 병해충을 막는 데는 긴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자생력을 키운 나무는 한결 더 튼튼해지겠지요. 산속의 밤은 더 일찍 찾아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지도록 농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쌀겨요. 도정하고 나면 그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서 우리가 그냥 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염치가 겨울에 있으면서 바로 되고 닭들도 먹고 그래요. 닭도 먹고 똥 싸고 그다음에 잘 돼서 흙도 좋아지라고. 양분이 풍부한 쌀겨는 땅에게 주는 특별 영양식입니다. 균들이 돼갖고 허옇게 나왔죠. 엄청 따뜻해요. 위에는 차가운데 안쪽에는 지금 벌써 뜨끈뜨끈해요.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자연을 살리는 농부가 되고 싶다는 권구희 씨. 사과 농장에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과 나무도 오래오래 얘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얘가 여기서 그냥 즐겁게 우리 저기 닭들이 즐겁게 살라고 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듯이 얘도 얘 스스로 자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무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그냥 그게 생각입니다. 12월 어느새 완연한 겨울이 왔습니다. 산은 온통 새하얀 흰눈으로 뒤덮였는데요. 사과 농장에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야, 뭐 이 산속에 사과밭이 있긴 한 건가? 오랜만에 눈 덮인 산을 오르려니 아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먹거리 엑스파일 김진 기자입니다.
아니 올라오다 세 번 넘어졌네. 뭐 거의 설국이에요, 설국.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그랬어요. 네. 우리 아드님 딱 설국 열차에 나오시는 분 같은데. 사과밭이 겨울 왕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사과나무들도 눈 속에서 추위를 견디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셔보시라고. 야, 아 이게 사과예요? 예, 좀 못생기긴 했어도. 상당히 모양이 좀 독특하네. 이건 언제 따신 거예요? 올해 따진 거. 올해 한 10월. 10월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실례인데. 아,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뭐 좀 때듣기 그렇죠. 울퉁불퉁 색깔도 한데. 근데 이게 진짜 자연에 가까운 사과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저도요. 네. 이렇게 졌으니까. 이렇게 농사진 건 장갑 끼고 먹는 예의가 아닙니다. 맨손으로 촉감을 좀 만져보고 싶어요. 추워도. 그냥 마트에서 파는 사과랑 촉감도 모양도 이 무늬도 색깔도 좀 다릅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향이 다르네요, 향이. 이 과즙 안에 담겨 있는 사과 향이 정말로 향기롭습니다. 유기농으로 키워서 맛이 다른 것은 아닐 겁니다. 농부의 정성을 아는 만큼 그 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두 분께 드리는 저희들의 의미 있는 선물인데요. 두 분이 한번 뜯어보시겠어요? 뜯어보시면. 자, 저희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착한 농부 찾기 프로젝트 첫 번째 착한 농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착한 농부 축하드립니다. 언니 받으셔. 이거 보세요. 더욱 그 의미가 특별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드님은 소감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뭐 그렇게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냥 뭐 갑자기 뭐 아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열심히 하겠다는 것밖에 없고 뭔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럽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착한 농부 명패 그냥 전달만 해드리면 안 되겠죠. 하늘에서 아버님도 보실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자리에 튼튼히 세워드렸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사과를 키우겠다는 그 결심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아낌없는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 사과 한 개에 농부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과 양분만 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릴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먹거리, 그 근본을 책임지는 농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껏 응원해드리고자 준비한 저희 먹거리 X파일의 새 코너 착한 농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상큼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바로 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착한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접점인 농업. 그 보존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저희 먹거리 X파일은 끊임없이 두 발로 뛰겠습니다. 웬만하면 믿지 말아요. 유기농이라기보다 아예 강이. 물 한 번 썼고 맛이 살짝 달아서 예쁘게 해서 읽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